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연못에는 몇 차례 큰 비가 왔다 갔습니다. 연못에는 흙탕물이 살짝 유입된 것 말고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간 갈증을 해소해준 장마비 덕분에 식물들이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심은 적 없는 붕어마름이 연못을 덮고 있죠. 밑바닥이 2m인데 붕어마름이 저기 위까지 올라올 정도면 붕어마름의 키도 2m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백일홍 나무를 뒤덮고 있는 들풀들. 이쪽은 일부러 제가 예초를 하지 않고 남겨놨던 곳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말이죠. 짜자잔. 아침마다 이러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푸들과 염소. 오늘이 유 녀석들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일입니다. 그간 계속 비가 와서 풀어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연못가에 나오자마자 수컷 염소가 풀을 열심히 뜯습니다. 조금 더 어린 푸들은 저기 위에서 자기 두고 가지 말라고 슬프게 울고 있네요. 자, 이렇게 두 녀석 다 연못가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건 한국잔디인데, 한국잔디는 섬유질이 낮아서 목초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먹는다니 말릴 순 없지만 아직 유 녀석이 어린 새끼 양이라서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넉달된 염소도 마찬가지네요. 오, 역시 잔디는 맛이 없었는지 환삼동굴을 뜯어먹고 있는 염소. 이건 몸에 붙고 가시가 되게 많은 풀이라서 예초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주 잘 먹죠? 이야, 뭐 가시 따위는 두렵지 않은지 덩굴을 아작내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붙이고. 이야, 든든하죠? 본격적으로 자세를 잡고 풀들을 작살내고 있는 염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어두고 키우면 예초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낙엽도 알뜰히 주워 먹습니다. 그에 반해 아직 풀을 먹을 줄 모르는 두드리는 잔디만 뜯고 있네요. 옆에 풀 많은데. 불과 한달더 컸다고 겁도 없고 먹성도 대단합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이 뒷모습. 갑자기 나타난 생태 변기에
등장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요 녀석들. 옆에는 귀뚜라미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냄새도 맡지 않고 독풀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먹습니다. 찹찹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죠? 옆에 있는 푸드리한테도 풀을 좀 뜯어다가 풀맛을 보여주고 있어요. 염소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들의 잔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초기의 성능 확실하죠? 한참을 먹은 양 두 마리가 풀밭에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날도 좋겠다, 배도 부르겠다. 완전히 그냥 뻗어 있는 염소와 푸들. 오늘 하루 동안 염소가 해치운 풀의 면적이 이 정도. 한 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요 녀석들이 섭취한 풀은 건초보다도 더 분해가 쉬운 형태로 배출될 거고, 그건 연못의 식물에게 좋은 비료가 될 겁니다. 올해에는 잔디에 비료를 줬지만 내년에는 안 줘도 될 수도. 너무 이쁘죠? 안돼 안돼 안돼. 적당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 오이씨. 순식간에 작살나버린 자작나무. Nope. 먹을 만큼 먹었는지 염소가 다시 한번 뻗어 있습니다. 배가 터질라고 하네요. 고생 많았다. 너도. 푸들이 덕분에 잔디에 나 있던 클로버가 아주 아작이 나 있어요. 요 녀석들은 풀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온 사이 벌써 날이 어두워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